무인기 사건은 남한 정부에 의한 날조극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아예 자신들과 공동조사를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무인기 공동조사 제안에 대해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 증거를 조사시키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충분히 과학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소행임을 충분히 밝히고도 남을 정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14일 밤 진상 공개장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의 무인기 조사 결과를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며 천안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건들을 공동 조사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